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9월 12일. 오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카렌다를 보시면은 오늘까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휴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에 보면은 참수작전 꿈도 꾸지 말라. 김정은이 핵 선제타격 5대 조건을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의 아랍권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국가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국가들의 IS니, 탈레반이니, 하여튼 중동 지방엔 테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방의 테러 단체의 수장들을 미국이 이제 드론으로 죽인다든가 이래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야, 미국은 정말, 호랑이 나라다. 우리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란 것이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테러 단체의 수장들을 죽이는 것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테러 단체의 수장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수장이 아니고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그 테러 단체들은 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도 없고 국가의 우두머리도 아닌 일개 테러 단체의 우두머리를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비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김정은이는 어떻게 되죠? 김정은이는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한 국가의 수장인 겁니다. 한 국가의 우두머리고 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섣불리 김정은이를 참수하겠다고 들이댐볐다가 죽이지 불저 미수로 끝나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섣불리 김정은이를 참수하겠다고 다다붙었다가 미수로 끝나게 되면은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텐데 그걸 어떡합니까? 설사 또 성공을 해서 김정은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밑에 조용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병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핵을 날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어도 김정은이의 바로 밑에 있는 2인자들이 미국을 향해서 핵을 날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중동의 테러 단체의 수장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어깨가 우쭐거릴 것이 아니고요. 중동의 테러 단체 수장들하고 김정은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중동의 테러 단체 수장들은 한 국가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어떻게 되죠? 한 국가의 우두머리고 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버튼만 누르면 ICBM에 핵을 장착한 ICBM이 미국 뉴욕 워싱턴에 가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과연 김정은이를 죽이겠다고 달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미국이요. 북한과 같은 쬐그만 약소국도 핵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은 호랑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핵이 없던 시대에는 흔히 국가라고 하면 이 땅덩어리, 인구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따졌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란 게 나타나고서부터는요, 이 땅덩어리의 크기, 인구의 숫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쬐그만 약소국이 거대한 중국, 그렇게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지고는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핵무기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땅덩어리 인구 이런 걸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는데 핵무기가 등장하고서부터는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다고 과시할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조그만 약소국도 거대한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핵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 역사상 말이죠. 핵을 가진 국가를 공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전부 미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 아, 중동에 뭐, 어? 중동에 보잘 것 없는 뭐, 테러단체. 뭐 이런 부스러기 같은 나라들만 이제 공격하고 뭐 어깨를 으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어깨를 으쓱할 일인가? 미국은요, 절대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요. 미국 역사상 핵을 가진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북한이에요. 핵을 가진 게 북한이라고. 그런데 그런 핵을 가진 북한의 지도자를 뭐 참수를 시키겠다? 정말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아껴도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김정은이를 참수시키겠다고 섣불리 닫아붙었다가 핵공격을 받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단 얘기고 참수작전 꿈도 꾸지 말라. 김정은이 핵 선제타격 5대 조건보니 이 돼지 여러분들 이 돼지 많이 보셨죠? 언론에서 이 돼지가 또 나옵니다. 뭐 이 돼지 그림은 오래 볼 필요도 없어요. 북한은 지난 9일 핵사용을 법제화한 새 핵관력 법령인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을 공개했는데요. 핵전은 물론 비핵전 상황에서도 북한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우리 입장에선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미 양국군은 전술 핵을 포함해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선제 핵타격 등 북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공개. 먼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핵무력 정책법의 특징을 살펴보죠. 북 핵무력 정책법은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3조 2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지위에 복종한다. 3조 1항에 명시해 핵무기에 관련 모든 결정권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있다는 걸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처음으로 상세한 공개한 제6조인데요. 5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륙무기,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에 중요한 게 말이죠.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랬단 말이죠. 적대 세력이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적대 세력은 흔히 그 남한과 미국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기네들을 공격할 징후가 보인다든가 조짐이 보일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 일반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감행했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으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내에 있는 뭐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그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된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서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실제 한미 양국군의 타격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양국군의 타격이 이 타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자기네 스스로 이미 자기네 임의적으로 한국군의 공격이 곧 멀지 않아 다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히 한미 양국군의 공격 징후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한미 양국군이 지금 막 쳐들어 올라온다 이런 증거가 보이질 않아도 자기네가 그냥 생각해서 한미 양국군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자기네 상상대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미 양국군이 북한을 쳐들어 올라온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자기네 생각으로 야 한미 양국군이 쳐들어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쳐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쳐들어올 것 같다 이러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북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킬체인을 비롯 KAMD, 그다음에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를 겨냥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 한미 양국군 비핵 공격에도 선제 핵타격하는 명시. 이게 그겁니다.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비핵 공격에도 선제 핵타격 가능을 명시했다 이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핵을 쓰겠다는 거는 대한민국과 뭐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하지 않아도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는 것도 핵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명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제2항은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해 우리 특전사 특임여단 등이 제거작전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셈입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운운한 대목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법령은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비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비핵 공격을 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 계획을 수립해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이 미사일 한 방을 북한에다 날려도 즉시 북한은 핵으로 평택의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이건 핵이 아닌 그냥 일반 미사일을 북한에 날려도 핵으로 평택의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비핵 국가라도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 미일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력을 표출한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절대 불가 선언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절대 불가 선언하면서 하더라도 미국과 핵군축 협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김정은이는 미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핵군축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 미국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대등한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존재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김정은이가 감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으로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핵 군축 협상을 벌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핵을 가져다 기고만장해지는 겁니까? 이 김정은이를 언제든지 이거를 멸망을 시켜야 될 텐데 지금 이 미국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참, 난 미국이 참 보면 통탄할 노릇이라고 내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혈맹이다 하면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얼마나 그랬습니까? 미사일 거리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사일 거리도 얼마 이상 갈 수 있는 미사일은 만들지 못한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아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사일 그 거리 제한을 풀어놓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신무기들은 일절 우리가 미국서 사들여와도요, 이 나사 하나 풀지 못하게 합니다. 나사를 하나 풀었다고 하면은 AS 뒤에 뭐 개량 이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의 무기를 사올 수가 없어요. 나사 하나를 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만 하나 풀었다 하면 미국의 무기를 다음서부터는 사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럼 나사 하나 풀지 못하게 할까요? 기술이, 첨단 무기를 만든 기술이 한국에 넘어갈까 해서 그걸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 또 뭐라고 했죠?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미군이 너희들 나라에서 주둔해 있어가지고 너희 나라의 국방을 우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년에 10조씩 올린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 조금 내가 이런 참 아무리 그 유튜브도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유튜브 진짜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기는 참 뭐합니다만은 아 유튜브가 트럼프가 날강도예요, 날강도. 한 해 10조씩 올리겠다는 거야, 한 해에. 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이가 그 대통령이 된 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하늘이 보호하사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대로 트럼프가 그대로 집권을 했으면요. 오늘날 KF-21, 뭐 레이저 무기, 뭐 각종 첨단 무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KF-21 그 보라맨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8조에서 9조가량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했더라면 방위비로 미국에다가 10조씩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8조씩 들여서
KF-21을 개발할 돈이 있었을까요? 그런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가 집권하기를 하늘이 도운 겁니다.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렇단 걸 아십시오. 그래서 바이든이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바이든이가 집권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그 날도둑놈 같은 방위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력이 생겨서 그런 첨단 무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트럼프가 집권했으면요, 우리가 지금 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우리 진짜 피땀을 빨아가지고 피땀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계속 미국에 갖다 바쳐야 돼. 이게 정말 날도둑놈이죠, 날도둑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이 반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에 그 방한을 할 때도 얼마나 그 양키 고흠이라고 양키 물러가라 하면서 반미 시위를 벌이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반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사실 그렇잖아요. 미군이 내가 얘기에 참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읽어봐야 뻔한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그래서 내가 이 기사 읽는 거를 중단시키고 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미국을 위한 측면도 있어요. 중국과 지금 제일 가까운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평택이에요. 지금 미국이 계속 중공이 지금 계속 세력이 커지고 패권 경쟁을 미국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공 세력을 꺾으려면은 뭐 인도네시아 뭐 호주 뭐 쿼드니 협정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지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평택이에요. 대한민국의 평택이 중공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게 제일 가까운 중공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자기네 나라를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이 중공의 팽창 욕심을 저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로서도 이게, 꼭 그게 지금 뭐 한국을 위하는 측면, 물론 한국을 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네 스스로가 좋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위비를 뭐 10조씩 올려달라? 이거는 정말 칼 안 든 날도둑놈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미 북 핵공격 상정 훈련 미실 시 핵공격 대응 훈련 서둘러야. 여태까지 한미가 한 훈련이란 것은 한미 합동 훈련이란 것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에 지나지 않았다고죠.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가 이 핵 공격을 했을 때에 대비한 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했을 때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종이 호랑이다. 미국이 참 미련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미국이 미련한 국가냐? 아니 도대체 한국의 핵무장을 왜 막느냐 이거요. 이 미국이 참이 깨이지 못한 나라야. 아니 북한 핵을 가지고 왜 맨날 머리 싸매고 두통을 앓습니까? 두통 앓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한국의 핵무장이 되는 날 미국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한민국을 핵무장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대만도 핵무장을 한다. 그런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미국의 어리석은 짓이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자, 일본이 핵무장을 해. 대만이 핵무장을 해. 그럼 일본이 무슨 나라죠? 민주국가잖아요. 대만이 무슨 나라죠? 민주, 자유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삼트리오가,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삼트리오, 대만, 대한민국,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 나라가 핵을 갖고 중국 앞마당에서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힘을 쓰겠어요? 중국이 더 이상 뭐 패권을, 세계 패권을 노리겠다고 미국과 대항을 하겠다?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잖아요. 어? 대만, 대한민국, 일본이 핵무장을 해서 이 3개국이 핵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중국은 정말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중국이 어디서 지 잘났다고 미국과 이 패권 경쟁을 벌이겠어요. 중국의 중국 세력을 꺾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대만, 일본,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갖췄다고 뭐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본과 미국도 지금 동맹이고, 일본은 굉장한 민주국가잖아요. 예, 대만. 대만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응? 대만, 대한민국, 일본은 핵무기를 가졌어도 미국을 보조하는 커다란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점점 더 강성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국 놈들이 이걸 지금 아둔하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걸 모르는 거야. 이 미국 놈들은 빨리 대한민국을 핵무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국을 꺾는 길이요. 미국을 좀 더욱더 강성대국을 만드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미사일 사정거리도 계속 미사일 사정거리를 못 늘리게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었잖아요. 그 미사일 사정거리를 풀어놓은 지가 이제 불과 몇 년, 얼마 안 됩니다. 그러게 미국이 그렇게 그 동맹국이, 말로는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그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히 내가 또 쓸데없이 흥분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흥분을 해서, 이 말한 사람이 흥분을 해서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여러분들도 좀 재미가 나고 그럴 겁니다. 어? 딱 앉아서 말이야,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읽어, 국어책 읽는 듯이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에? 기사를 읽다가 뭐 흥분이 돼서 이렇게 막 제스처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재미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 올라온 참수잡 작전 꿈도 꾸지 말라. 김정은이 핵 선제 타격 5대 조건을 보니, 이거는 유용원이라는 그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이 참수 작전 했다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 그 핵도 없고 한 나라의 그 수장도 아닌 일개 테러 단체의 우두머리를 죽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김정은이는 절대 참수를 못한다. 섣불리 시도하다가는 괜히 미국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